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9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토요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제 친구는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까지 잘 그립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좋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에도 늘 주목을 받는 건 제 친구의 몫입니다. 제 친구가 부럽지 않냐고요? 질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멋있고 흠없는 사람이니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새로 등장한 예수님 때문에 질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커지셔야 할 그분 앞에서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나를 소중히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데 그분께서는 머리를 숙여 나에게 세례받기를 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월간 생활성서 3호로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주제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의 해를 맞아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여러분이 간직한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떠올리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몰랐지만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A4 한 장 이내로 생활성서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원고는 생활성서 3호로 특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